1시간 13분 걸리네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저는 지금 눈 오고 그래갖고 되게 차 밀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 지금 파란색이에요. 아, 예, 어쨌든 저 닭갈비집 있잖아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 굉장히 배가 고픈 걸 감안을 해도 진짜 맛있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원래 닭갈비가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 닭갈비 원래 맛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숯불, 그 숯불의 그 특유의 맛 있잖아요. 살짝 구운 맛, 탄 맛, 고소한 맛, 그게 더해지고 배가 고프니까, 야, 진짜 평소에 먹는 것보다 거의 한 3배로 맛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뭔가 저거만 먹기 위해서 여기를 와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이 좋네요. 그래서 저 서울 막국수? 춘천 닭갈비? 저기 추천. 완전 추천. 저기 보니까 원래 유명한 집 같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 그 위치 태그에도 있는 거 보니까 원래 되게 맛있는 집 같아요. 그래서 저거 동희 선배가 샀고요. 이동희 선배가. 역시 이럴 때 보니까 그게 선배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진짜 역시 훌륭한 선배. 진짜 선배 잘 둬야 돼요. 진짜 훌륭한 선배예요. 진짜 이동희 선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에 그 카비전 때 원래 유명했잖아요. 그때부터 유명했는데, 야, 역시나 지금도 참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훌륭할 수가. 진짜 막 등 뒤에서 막 이렇게 후광이 비치다. 후광이 먹고 나서 이제 밖에 서 있는데 저거 이거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등 뒤에 봤거든요. 혹시 후레쉬 들고 있나? 그랬더만 또 그건 아니에요.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데, 하, 역시. 심지어 동희 선배가 청희 씨 애들 먹으라고 2인분까지 싸주고 중간에 폭스바겐 코리아 사람들도 왔거든요. 거기 것까지 다른 테레비 앉았는데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이야, 죽이네요. 원래 또 남이 사면은 대식인데 제가 많이 먹었다는 건 아니고 청희 씨랑 그 정원준이 좀 많이 먹었죠. 저는 뭐 절제의 화신이잖아요. 절제의 화신. 조금만 먹었어요. 어쨌든 또 저렇게 먹었으니까 커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커피집 선택의 여지가 없더만요.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래서 거기 갔는데 커피는 제가 샀어요. 그래서 커피를 원래 그냥 거기서 딱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테이크아웃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미니피자 하나 시키면은 안에서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미니피자까지 시키고. 그래서 미니피자 진짜 억지로 먹었네요. 억지로 먹었어. 그게 미니피자 먹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미니피자까지 먹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행권을 뽑아가십시오. 차가 총 4대군요. 동희 선배, 청희 씨, 저 뒤에 정원준. 정원준 왜 하필 오늘 캐딜락 시티4를 타고 와갖고. 저 시티4 저 뒤에 썸머 타이어 세상에. 아유, 아까 그 커피 마시면서 이제 화두가 지금 서울에 눈이 많이 온다. 아까 커피 마실 때는 여기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근데 막 다들 막 CCTV 보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댓글 보니까 다들 지금 눈이 많이 오니까 귀엽게 조심해라 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두가 눈길 조심, 집에 언제 가냐, 잘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 문제가 우리 셋은 괜찮은데 앞바퀴 굴리면서 정원주는 아니 뒷바퀴 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저거 썸머타이어니까 조심히 천천히 가겠죠. 아까 여기서 막 제설차도 가고 앰뷸런스도 가고 그러니까 뭔가 그 긴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네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까 그 청희씨가 그 CCTV로 보여줬는데 저희 동네 있잖아요. 거기 나들목 눈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강변북로도 많이 오고 여기 제하속도 구간이네. 또 이럴 땐 딱 AC 켜고 가는 게 또 제맛이죠. 여기가 100km 구간. 아, 이럴 때 진짜 좋아요. 심지어 밤에도 저 AC 되게 잘 보이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AC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ACC를 처음 경험한 게 언제냐면은 2000년인가? 그 비공식으로 들어온 그 S560인가? 그거 있었거든요. 그 차에 이제 ACC가 있었는데, 디스트로닉. 그 1세대. 그때만 해도 그 ACC를 제가 그 디스트로닉 처음 경험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게 그 자율주행으로 가는 되게 첫걸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더 차간 거리 조절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신기했죠, ACC가. 근데 그 뒤로 하여튼 제가 ACC를 되게 좋아하게 돼서, 저는 뭐 차로 유지 같은 건 필요가 없는데 ACC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주의입니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우리나라에서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이에요. 왜냐면은 도로 대비해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차간거리 조절 안되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별로 소용이 없죠. 그나저나 이렇게 눈 올 때 고속도로 운전 되게 오랜만에 해보네요. 옛날에는 뭐 가끔 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기본적으로 해가 지면은 저녁에는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특히 눈 오는 날 운전하는 거는 좀 되게 오랜만이네요. 그나저나 저 이거 내일 주행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주행을 못 찍었거든요. 201 K7 지금 아까 보니까 그 고양시 파주는 눈이 되게 많이 와서 좀 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 못 찍는 건가.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눈이 오긴 해도 미끄럽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아까 그 CCTV 사진 보니까 눈이 꽤 많이 쌓인 것 같더라고요.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자유도로, 자유로.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긴 하죠. 내부순환도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 내부순환도로는 좀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부순환도로는 이렇게 허공에 붕 떠 있어서 지열이 없기 때문에 뭔가 더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또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별로 안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서울 쪽으로 갈수록 눈이 많이 오네요. 이렇게 밤에도 눈이 잘 보일 정도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건데, 전 뭐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원래 좀 변태 같아갖고 이렇게 악천 후에 운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분위기 있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천 후 이런 기상 상황에서는 뭔가 차가 더 되게 좀 아늑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안에 있고 지붕이 있어서 눈비 안 맞고 히터 나오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뭔가 더 차가 좋게 느껴지는데, 제가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아, 차가 되게 아늑하구나, 되게 편한 존재구나. 초창기에 면허 따고서, 그래서 차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눈이 많이 와도 뭔가 이렇게 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그렇게 미끄럽진 않은데, 근데 좀 미끄러운 것 같아요. 아까 그 직진할 때 약간 좀 미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좀 좌우로 흔들려요. 아, 이럴 땐 진짜 하이패스가 좋긴 좋네. 원래 날씨가 추우면은 이렇게 눈이 잘 많이 안 오는데, 오늘은 날씨도 추우면서 눈이 많이 오네요. 지금 여기에 그 외기온도 찍힌 게 영하 8도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오네요. 보통 영하 8도, 10도 이러면 눈 잘 안 오는데, 근데 또 영하 7도, 8도 치고는 또 별로 안 추워요. 야, 진짜 분위기 환상적이네요. 완전 몽환적, 몽환적. 분위기 환상적이네. 여기서 서울 퇴계원 쪽으로 외곽 타고 가는 코스인가 보네요. 아이고, 외곽이든 뭐든 간에 집에 빨리 가면. 아, 저는 근데 가는 길이 문제가 아니라 가면은 좋은 주차 자리가 남았을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라서. 갑자기 눈밭이 되네. 살짝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군요. 주차 자리가 남았어야 되는데 정원주는 집에 잘 갈 수 있을까? 저는 참 그게 의문이네요. GT4에 썸머타이어 끼고. 아, 근데 그래도 썸머타이어라고 해도 그 ESC가 있으니까 천천히만 가면은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까 진짜 농담으로 커피 마시면서
정원준이 방 잡을까요? 그러더라고. 차 포기하고. 근데 또 저는 잠은 또 집에서 잔다는 주의라서 어떻게든 또 집엔 들어갑니다. 저 옛날에 그 저 김포 계산동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거 SM6 왜 이래? 너무 이쪽에 붙는데 거의 달 것 같이 붙는데요. 행주대교 넘을 때 눈 진짜 갑자기 많이 왔고 이것도 훨씬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끄러웠는데 또 어떻게든 왔잖아요. 간신히 왔죠, 간신히. 진짜 오래 걸려갖고 행주대교부터 그 당시 제가 그때 달빛마을 살았는데 화정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짧은 거리를 어떻게든 왔죠. 아, 눈이 이 정도로 쌓이면은 정말 천천히 가야죠. 특히 내리막은 답이 없어요. 앞으로 가는 건 뭐 간다 치더라도 내리막에서 이제 멈추는 거 그거는 쉽지가 않죠. 이야, 진짜 저 이렇게 눈 많이 올 때 운전해본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 이야, 환상적이네 풍경. 설국이네, 설국이야. 아까 그 닭갈비 식당은 동희 선배가 전병이랑 만두도 시켰는데 만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좀 그랬고 전병이 또 되게 맛있더라. 전병이. 아,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막국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식사용과 후식용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제가 후식용을 시켰다는 거. 그게 진짜 그 두고두고 어휴 생각이 나네요. 방금 앞에 갔던 그 벤츠는 윈터 타이어겠죠. 윈터 타이어니까 저렇게 빨리 달리지.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이 9시 32분인데 이 속도면은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겠네요. 이 속도면 빨리 못 가요. 아이고 미끄럽긴 미끄럽. 진짜 귀신 같네. 브레이크 살짝 밟는데 방금 ABS 소리 났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살짝 또 미끄러지네요. 어어. 이야, 이 아저씨 운전 되게 잘하네. 와, 저 지금 거의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저씨 카운터로 잡았어요. 대박, 짱이다. 이야, 오늘 안에만 집에 가면 되죠 뭐. 아, 근데 진짜로 막상 눈앞에 안 보이면은 그 별로 그 긴장감이 없는데 아까 그 커피 마실 때 그 가평에서는 눈이 거의 안 왔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막상 이제 서울 쪽 태견 쪽에 진입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긴장감이 없더네요. 아까도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뭐 눈 와도 아주 빈판길 아니면 앞바퀴 굴림에 사계절 타이어면은 천천히 가면 괜찮아. 근데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천천히 가면 다 괜찮죠. 근데 이제 언덕길과 내리막을 만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아까 그 얘기할 때는 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눈이 많이 오긴 하네요. 서울로 진입을 하니까 눈이 점점 많이 오고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 되게 미끄러워서 못 가고 그럴 정도 아니어서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제 조금만 가면 내부순환도로 타는 그 시점이고요. 일부러 지금 내부순환도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기어가는 거 마찬가지인데 굳이 저 외곽순환도로 가서 톨비를 낼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30km로 기어가는데 톨비를 왜 내겠어요. 차라리 내부순환도로 타고 가는 게 낫지. 아까 CCTV 보니까 내부순환도로가 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상태가 안 좋나 확인도 할 겸 해서 톨비도 아끼고 이런 걸 가리켜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죠.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처럼 간만에 그 눈길 운전하니까 저 옛날 생각 나요. 옛날 생각. 그 제가 첫 차가 88년식 그레이스잖아요. 그 첫 겨울에 좀 삽질 좀 많이 했죠. 제가 그때도 이제 자동차 잡지를 되게 많이 봤는데 그때 자동차 잡지 맨 뒤에 보면은 뭐 운전 요령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항상 그런 말이 꼭 있었어요.
초보 운전자는 겨울을 세 번 놔야 초보 운전 딱지를 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그걸 좀 실감을 했죠. 아 진짜 그렇네. 세 번까지는 그렇고 한두 번은 적어도 나봐야 되지 않나 겨울 운전은. 왜냐하면은 겨울에 이 눈 오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운전하던 것과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거기서 좀 삽질 좀 많이 했죠. 근데 그때 눈이 정말 많이 왔을 때는 그 사거리에 이제 제가 좌회전하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좌회전한 차들이 좌회전하면서 미끄러져갖고 제 차 받기도 하고 저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런 건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뒤에서 누가 박지 않을까 그것만 되게 걱정했는데 막상 실제 사고는 저쪽에서 좌회전한 차가 서 있는 제 차를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서 받고 그렇게도 사고가 나더라고요. 아 오늘은 시승해서 이제 물을 안 갖고 왔네요. 물이 별로 없는데 물 아껴 마시고 있습니다. 물이 딱 지금 한 모금밖에 없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차에 물을 안 떨어뜨리는데 오늘은 또 물이 없네요. 옛날에 그러고 보면은 진짜 HDC 같은 거 있었으면은 사고 많이 안 났을 건데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내리막 내려갈 때가 원래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 하잖아요. 위험하고 내리막 내려갈 때 진짜 삽질 많이 했거든요. 위험하고 막 스포티지 같은 거 내리막 내려갈 때 빙판에서 얘가 똑바로 안 가요. 진짜 아주 천천히 발만 떼도 핑그르핑그르 돌고 그래갖고 제가 진짜 눈길 운전해서 속이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은 일본에서 운전했을 때 제가 그 나리타 말고 뭐더라 다른 공항 또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빌려갖고 하코네를 가는데 아 가는 도중에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춥지가 않았거든요. 일본이 안 춥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딱 기온이 뭐 0도? 영상 1도 이래갖고 진짜 미끄러운 길이 아니었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쫄아갖고 진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차 엄청나게 밀렸어요. 저 그때 그 공항에서 학원에 가는 동안 11시간 걸렸어요. 11시간 진짜 그 100k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아 10시간 걸렸다 11시간 걸렸나 하여튼 와 진짜. 그래서 그렇게 밀리고 밀려갖고 저는 이거 왜 밀리나 했어요. 그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딱 언덕에 올라가니까 앞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비어있고 그 달려보니까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진짜 그냥 약간 좀 눈 저기 비가 와서 좀 축축해서 좀 미끄러운 정도. 전혀 눈길에 그런 미끄러움은 아니었는데 아 진짜 속이 터져갖고 진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일본 사람들은 정말 줄 잘 서는구나. 근데 저 내부순환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아 여기 앞에 포터 네 이해를 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뒷바퀴 굴림은. 근데 저 내부순환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막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막 미끄러지고 그렇진 않겠죠. 거긴 토행량이 많으니까 이쯤 되면은 차선의 구분이 없어지죠. 어차피 뭐 차선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바퀴 자국 있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사실 적당한 거리도 안전거리 두고 앞차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빵이죠. 여기서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근데 내부순환도로는 토행량이 많아갖고 별로 안 미끄러울 거예요. 이게 차에서 나오는 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갖고 영하의 날씨에도 실제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미끄럽거든요. 토행량이 많기로 유명한 정체가 많기로 유명한 그 내부순환도로의 그 위험을 믿어야죠. 이럴 때 별로 안 미끄러울 거예요. 여기서 내부순환도로 성산홍은 벌써부터 고민이 되네요.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디서 빠질까? 평상시처럼 자유로서 빠질까? 근데 왠지 거기서 되게 많이 밀릴 것 같아갖고 아니면 그냥 연희 IC에서 나갈까?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는 외곽이든 내부든 어차피 기어가니까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네요. 북부에서 내부로 지금 딱 떨어지니까 차가 무지하게 많군요. 지금 거의 10km, 20km로 기어가고 있는데 왜 내부순환도로 퇴근 시간 때 차 무지하게 밀리잖아요. 뭐 거의 딱 그 정체예요. 그 정체.
엄청 밀립니다. 이렇게 정체가 심해서 천천히 가면은 뭐 눈이 오건 말건 미끄럽든 말든 간에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이렇게 속도가 낮으면은 뭐 미끄러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에 들어오니까 아까보다 지금은 눈이 거의 안 와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교통량이 많아갖고 사실 바닥은 다 녹았어요. 지금 바닥은 뭐 거의 그냥 질척질척하는 수준. 국민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대 지나는 것 치고는 되게 안 밀리죠. 시속 50km면 뭐 쭉 가는 거죠. 그래도 제 예상이 하나는 맞았어요. 내부순환도로가 퇴행량이 많아갖고 제가 별로 안 미끄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건 맞았죠. 다 녹았어요.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근데 사람들이 조심스러웠고 되게 천천히 달리고 있죠. 이 정도면은 연희 IC로 빠져서 시내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가보고 줄 짧은 곳으로 만약에 연희가 길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도 길다 그러면 자유로로 빠지고 거기도 줄이 길다 그러면 거긴 후퇴해야죠. 더 가면 안 되니까. 더 가면 합정역으로 가니까 강변북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약간 좀 고민 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독일차를 타봐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한 5년? 더 길게 가면 10년? 그 정도만 해도 독일차 타면은 아 좋네 되게 승차감 좋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감흥이 없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동희 선배랑 창희씨도 자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업상 이런 차들을 많이 타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똑같이 동일한 이제 직업 또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비하면은 그 한 10년 전 그 이전에는 지금만큼 독일차가 흔하지가 않았고 또 시승 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동희 선배의 이론에 따르면은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각 브랜드 간에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그 내연 기간에 좀 돈을 좀 덜 쓴다? 그러니까 내연 기간으로서는 좀 꽉 차게 왔다? 뭐 이런 뭐 견해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아해 하기도 하고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제 일적으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밥 먹고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오늘 끝나고 그냥 밥이나 먹어요 라고 한 것도 물론 이제 밥이 중요하긴 하지만 밥이 우선순위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같이 서로 들어볼 기회 뭐 이런 걸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밥 먹자고 한 거죠. 아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침에 집에서 저 가평 도착하니까 평균 연비가 그때는 11.5km였어요 리터당. 편도로 이게 시동 껐다 키면은 자동으로 평균 연비가 0으로 리셋이 되는데 아침에는 집에서 출근 가평까지 연비가 평균 11.5 뭐 거의 급가속 이런 거 안 하고 차도 안 밀리고 80에서 100km로 쭉 갔으니까 뭐 그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닭갈비 먹고 여기까지 온 동안 지금은 평균 연비가 10.5. 이게 차 밀리고 천천히 속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크루징 할 때보다 연비가 더 낮게 나오죠. 차가 안 밀리는 것 같으니까 연희 IC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거리상 더 가깝기도 하고 뭔가 시내 신호등 있고 가로수가 잦으니까 거기가 좀 덜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연희 IC로 빠지려고요. 1.5km 앞에. 오히려 저는 서울에 들어오면은 아까 사진 보니까 눈이 되게 많이 와갖고 집에까지 가서 난리 나겠다 서울에 들어서면은 했는데 오히려 내부선대 들어서니까 오히려 길 하나도 안 밀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가평 나와서 눈보라 엄청 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되게 위험했네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였어요. 북가전 삼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부순환도로보다 길이 약간 더 미끄러운 것 같아요. 내부선도는 완전히 녹았는데 여기는
바닥이 안 보이네요. 살짝 미끄러운 그런 느낌. 네, 어쨌든 뭐 별일 없이 집에 다 왔습니다. 이쪽 휠하우스에 눈 꽉 꼈나 보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 타는 21년이요 사전 예약 주문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 할인 가격에는 안 팔고요. 그거는 되게 특별 프로모션 가격에서 그 가격은 아니고요. 가격은 당연히 오를 거고 거기다가 그 디지털 계기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좀 더 오르겠죠. 구형 그 디젤 팔았던 거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 개소세 적용 안 하고 2900인가 하잖아요. 한 250에서 한 300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 정확히 인도 날짜? 이거는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통행량이 안 많은데 길이 안 미끄럽네요. 다 녹았어요. 영하 4도인데 전 이쪽 우리 동네 오면은 되게 미끄러, 여기 지금 항공대거든요? 되게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군요. 자리가 있을까? 하는 거는 정말 그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자리 엄청 났네요. 지상에 지금 자리 잔뜩 있어요. 아, 이 아파트 진짜 이 주차는 정말 좋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주차가 좋아요. 진짜 고민되네.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센서가 오작동을 하는군요. 한참 뒤에 있는데 지금은 주차 라인이 안 보이니까 대략 그냥 적당히 간격을 두고 해야 되겠죠? 예, 이래서 오늘 퇴근 운전 끝났습니다. 오늘 굉장히 나름 성공적인 하루였어요. 닭갈비 맛있게 먹고.